김광진의 정책번역기,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신청을 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은 국가와 사용자,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계약에 맺어져 있는 분들이 가능한 것인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졌으면 언제든 육아휴직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에 대한 비용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나서 한 달, 30일 이후부터 비용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법에 따르면 2017년 9월 1일부터 법이 변경돼서 처음 신청하고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까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후의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지? 라고 하는 궁금증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통상임금은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급이라고 받는 급여 중에서 일반적으로 꼬박꼬박 나에게 들어오는 급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당 등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비용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고정급이다 라고 하는 금액의 80% 그리고 40%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받는 분들이 많이들 중간중간 물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상임금의 40% 80%를 받는다고 했는데 매달 내가 받는 금액이 이보다 훨씬 좀 적은 것 같다, 한 20% 25% 정도 덜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주 입장이라고 하는 걸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휴직 기간에 회사가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회사로 복직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퇴사해 버리면 회사로서는 손해가 너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원래 받아야 되는 육아휴직 금액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